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뉴 스타트 식생활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건강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린 자꾸 어떤 음식이 무슨 병에 좋다는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식이요법이란 말은 음식이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런 사고방식은 이 생기가 뭔지를 모를 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고, 그 유전자의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생기예요. 그저, 음식물은 무엇일 뿐이에요?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음식 문제를 아주 너무 뉴 스타트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멸치 한 마리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도 신경을 쓰고, 국물이 무슨 국물이냐,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오히려 음식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식품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오해를 하나 풀어놓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식이 있으면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어떤 거다?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일수록 뭐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댕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거는 뭐예요? 아무나 못 먹도록 해놨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아무나 먹게 해놓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보시면, 좋은 것일수록 아주 쉽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도 고지 안 들리죠, 그렇죠? 그래도 산삼이 막 좋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백년근 산삼, 이런 건 한 뿌리에 뭐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게 좋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이 탁 들어있어요.
근데 막상 산삼이 왜 좋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압도적인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산삼 같은 거 한 번도 먹어본 일이 뭐예요? 없어요. 안 먹고도 잘 사잖아요. 건강하게. 산삼에 들어있는 물질이 뭐냐? 그 무슨 사포닌, 산화방지 물질,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산화방지 물질이라 그랬는데,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을 배워 보면 산삼 아니고도 모든 채소, 과일, 식물성 음식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산삼에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화방지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산삼에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특별한 게 있다면 뭐요? 더럽게 쓰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양약고구. 좋은 약은 입에 써야 된다. 이런 희한한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자, 뉴스타트를 배우면 양약, 제일 좋은 약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쓴 게 아니라 뭐요? 달콤하다. 이 개념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 있다면, 뭐가 많아야 되는 음식이냐면, 무슨 물질이 많아야 되냐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화방지 물질, 이 산화방지 물질을 또한 항산화 물질이라기도 부릅니다. 이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 왜 좋은 줄 아세요?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전자가 손상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 유전자 손상을 막아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자, 유전자가 손상돼서 유전자가 변질되면 암이 생기고, 암 말고도 모든 다른 병도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깁니다. 그 유전자 변질을 막아주는 물질이라니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우리 몸에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물질이 산화물질입니다. 산화물질. 무엇을 산화시켜? 세포를,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여러분, 강철을 산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녹이 썰어서 강철이 녹처럼 녹이 되어 좀 부스러지잖아. 그것처럼 우리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세포를 망가 산화시켜서 망가뜨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고 노화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산화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거. 예. 네. 이게 이거를 제가 의과대학 댕글 때도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는 물질이 그게 어떤 물질이냐? 그거를 산화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물질이라는 뭐냐, 그게? 예. 네. 그거는,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화물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산화물질이 매일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유전자도 매일매일 변질되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변질되면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누구든지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지가 건강하다고 해도 매일매일 이 산화물질이 생산돼서 병에 매일매일 걸리고 있어요. 암도 걸리고 있고. 그러나 또 유전자가 변질되면 그거를 복구시키는 물질도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물질도 생겨나고 있고, 우리 몸에 그 부정적인 물질이 생산돼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만들고 있더라도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도 되어 있는. 그 문제는 결국 우리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예. 우리가 화를 낼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해 줄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그 선택이야.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유전자가 회복될 것이냐. 그러나 유전자 손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자, 웃고 살자, 그러면 그 손상이 복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화물질이라는 것이 뭐냐?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우리 세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안 생겨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그게 또 생기니까 우리가 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인간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 때 어떻게 병 안 걸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보면 병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또 병 걸리면 뭐예요? 낫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게 희한해요.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을까? 바로 그 깊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좀 더 정확한 대답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모른 척하고. 그런데 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인간을 왜 이렇게 왜 암세포가 생기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세포 죽어서 암이 나도록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병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뉴스타들은 또 싹 낫게 돼 있고 왜 그럴까요? 제가 힌트 하나만 살짝 들고 지나가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사람을 죽도록 창조했거든요. 죽을 수 있도록. 그래 놓고 어떻게 또 살리신다고 또. 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핸드폰 전기는 울진으로부터 온다. 울진이 있는 한 모든 핸드폰은 살 수 있다. 이게 이 진리를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그 하나님 없으면 우린 뭐예요? 죽으니까. 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거를 우리 피조물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그러면 이를 갈던 사람이 이거를 깨닫고 와 도대체 이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그 생명을 안 받으면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존재를 더 깊이 알고 싶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나에게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리겠다. 살려서 영원히 함께 살 거다. 박수! 네. 대박 중에 그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대박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난 관심 없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재미도 달라지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담을수록 믿을수록 자 신하고 뭐요? 수 믿을 신 받을 뭐요? 수 그래서 믿음으로 받을수록 내가 이왕 살 거 건강하게 기쁘게 그렇죠 희망을 가지고 예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가면서 또 봉사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그래야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게 무슨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 없으면 의미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의미는 사랑으로부터 탄생해요. 산화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산화물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세포고, 요게 세포핵이고,
요게 염색체고, 요거는 뭐,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가 되면, 그 물질 중에 이제 당분이 있습니다. 당분. 여기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 글루코스는 당분, 당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당, 유당,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루코스라는 당을 우리 과학자들은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포도에 이 글루코스가 제일 많은 뭐겠죠. 그런데 이 글루코스는 어떤 과당은 달콤하잖아요. 달짝 지금.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무슨 맛이냐면 덜쩍지근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포도당은 들쩍지근한데 그게 무슨 맛이냐 하면 식혜. 식혜가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달콤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당이 사실은 피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기 중에서 호흡하는 산소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와서 이 포도당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나요. 마치 여러분이 저 바깥에 세워두신 자동차에서 휘발유와 산소가 지금 만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차가 가려면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동이 걸려가지고 휘발유가 연소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산소와 연료, 휘발유가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엔진이죠, 엔진. 그래서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친다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는 뭐가 휘발유예요? 세포 자동차에게는 포도당이. 그래서 포도당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속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엔진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야 돼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소가 돼야 돼. 연소가 촉발되기 위해서는 뭐가 걸려야 돼?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자동차에서 시동이 걸릴 때는 그 시동 걸어주는 게 뭐예요?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착! 그러면 드디어 엔진에 스파크가 찌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지직 스파크가 계속 시동 끌 때까지 하고 들어가야 자동차 계속 가요. 그러다 시동을 딱 끄면 시동 끈다는 것은 엔진과 배터리의 연결을 꺼버리는 건데. 그러면 스파크가 더 이상 들어가면 엔진은 정지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안 오면 끝나요? 자, 자동차는 운전자가 시동만 끄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 스파크가 없으면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순식간에 잠깐 죽었다가 깨기도 해. 그러면 우리의 스파크는 뭐예요?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악한 억울한 일, 너무너무 정말 기,
기가 막히는 사건이 벌어지면 기절해야네요. 예, 기가 막히면 기절하잖아. 그럼 스파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 소위 이건 뭐야? 경각간의 탈이니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크가 와서 이제 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그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이 있어. 이놈은 부산물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부산물만 없으면 아마 영생할 거예요. 이 부산물이 생산이 돼. 이 부산물을 산화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화물질이라는 말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야. 즉, 유전자도 자, 그래서 이 산화물질이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켜서. 모든 질병과, 그 다음에 뭐요? 노화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산화물질이에요. 이 산화물질이 왜 그러냐면, 이 산화라 그런 것은, 다른 물질하고 뭐가 화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강철이 있다. 이 강철에 뭐가 붙으면 산화가 돼요? 산소. 산소. 자, 그러면 산소가 활발할수록 더 산화를 어떻게 잘 시키겠죠. 그래서 이 산화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활성산소. 그래서 활성산소가, 그 요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산화 물질로서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되면, 여러분, 자꾸 파괴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죠. 줄어들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 맨날 피곤해. 아이고 기운 없다. 아이고 좀 뭘 먹으면 기운이 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뭘 먹어도 기운 절대 안 납니다. 기운이 날라면 어떻게 돼야 기운이 도로 나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어떻게? 본래대로 숫자가 회복해야 돼. 네. 숫자가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 네. 운동하고 건강, 뉴 스타트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할 생각도 안 하고 뭘 먹으면 될까? 뭘 먹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키는 음식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가 들어와야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이? 활성산소가. 그래서 또는 다른 말로는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독성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포를 만들어도 참 엉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에너지 생산하고 활성산소 생산이 안 되도록 해놔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이거 보고도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활성산소가 생산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활성산소를 이 노란색 물질이 생산되면, 이 노란색 물질은, 이 노란색 물질을 SOD라고 부릅니다. SOD. 이 물질이 생산되면, 이 독성 활성산소를 뭐로 변화시키냐면, 물과 산소로 도로 회복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게 돼 있어. 뭐만 생산이 되면? SOD. 이 노란색 물질만 생산되면.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게 되어 있는 거야. SOD.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딱 깔려 있는 거야. 뭐만 오면 돼? 생기만 오면 SOD가 생산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SOD가 생산되는 삶,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SOD. 자, SOD가 생산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생기 받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생기 받는. 근데 생기 대신에 자꾸 악령의 잡신을 잡신이 하는 미워하고 화내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SOD 유전자는 꺼져버립니다. 뉴스타트 해야 되게 딱 돼 있다니까. 그렇죠? 자, 이래도 신경질 내고 소리치고 하면 뭐예요? 그럼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 맞추고 난다? 낫기 싫다? 그거를 선택.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집에 와서는 신경질 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결국 우리들의 뭐에 달려 있어? 마음의 내면의 환경의 선택이야. 자,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항상 굴복시키고, 내 앞에서는 뭐예요?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야? 주위 사람들 유전자도 끄고, 또 누구 유전자도 동시에 꺼? 내 유전자도 끄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망의 삶.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도 안 죽어도 무슨 자라고 부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안 죽어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뭐예요? 죽는 자. 그래서 죽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면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돼? 산자가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요, 성경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이렇게 배우면 사실은
성경 배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SOD를 생산시키도록 사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배워가는 것을 뉴 스타트를 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SOD야말로 만병통치약이죠. 그렇죠? SOD만 생산이 되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SOD를 생산 안 해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다 망가뜨려가지고 이제 병이 드러났으면 더 이상 활성산소가 계속 망가뜨리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 회복하게 돼 있어. 네. 유전자 회복 물질, 복구 물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SOD를 생산 못하게 하면서 살면 유전자 복구 물질도 생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내가 맨날 화내면서 살면 SOD도 물론 생산이 안 되면서 유전자 복구 물질도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가지를 뭐요? 못하는 거예요. 아리랑 고리 넘어가서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 생산돼야 되는데 그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우리가 정말 그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들여서 SOD가 다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더 이상 활성산소는 손상을 시키지 못하고 다 활성산소를 이렇게 좌회전 시켜 가지고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켜 버리면 이거 SOD가 생산되니까 동시에 뭐도 생산돼? 유전자 복구 물질도 생산되고. 예. 또 그동안 생겼던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도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낫는 거죠. 나의 선택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도록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의 변질은 무엇에 달려 있다?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결론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SOD가 잘 생산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산화 물질이라고 부르고 이 SOD 같은 물질을 뭐예요? 무슨 물질로 부르면 좋겠어? 산화 방지 물질이지. 그렇죠? 또 무슨 물질? 항산화 물질이지. 그래서 산화 물질인 활성산소와 항산화 물질인 SOD의 전쟁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SOD 편을 들어줘야 돼. 그러면 SOD 편을 들어주려면 적극적으로 뭐를 해야 돼? 그렇지, 뉴 스타트로. 그러니까, 뉴 스타트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지금, 박사님, 이런 병도 뉴 스타트 하면 됩니까? 뉴 스타트, 생기가 들어오면 모든 병은 날 수 있다.
라고 강의를 했으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병도 날 수 있을까? 뉴스타트로. 그건 물론이지. 일단 답은 그렇게 내놓으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상세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얼마나 좋을까? 박사님, 이런 병도 뉴스타트를 하면 물론 낫겠지요. 그래 놓고 그러면 이런 병은 어떻게 생긴 병이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면 낫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뻐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뉴스타트를 하면 생기만 받으면 생기와 기본 여건을 갖추게 되면 모든 우리 몸에 생긴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던 거야. 사람들한테만 그냥 맡겨놓으면 다 죽어. 왜? SOD 유전자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끄고 살아요, 켜고 살아요? 다 끄고 살죠. 끄고 살죠. 사람들은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희한하잖아요. 스트레스만, 아이고, 막, 지긋지긋하다. 스트레스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놓고, 꼭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는? 거부해야 된다니까. 거부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이런 SOD 같은 산화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제, 가 우리한테만 맡겨놓으면 우리는 SOD 유전자까지도 끄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겠어? 풍부히 섭취하도록 음식물에 넣어놨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항산화제는 동물성 음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성 음식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간에 이 항산화제는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 모든 식물성 음식에 하나님이 어떻게 SOD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어떻게 풍부히 넣어놨습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무슨 물질이다? 항산화 물질.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물질은 무엇이다? 산화 물질이다. 그럼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요, 풍부합니다. 과일 속에,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식을 하는 것이 항산화 물질, 우리 건강에 가장 유익한 물질을 가장 여러분 일생 동안 이런 일이 없었을 때 가장 풍부하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고 있으니 이 음식, 이런 음식이 최고의 음식. 근데 이것들 다 비싸요. 요즘 이게 인플레 때문에 큰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히 들은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죠. 그 가장 좋은 음식은 사실상 거의 공짜예요. 풍부하게 우리가 먹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삼이 왜 그렇게 좋다고 그러냐?
산삼도 식물성 음식이고 분석해 보면 뭐밖에 없어? 항산화 물질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를 이 상술 특별히 쓰고 이래가지고 다 뭐 신받다 했으면서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은 귀하고 구하기 힘들고 비싸고 이렇게 해놓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항산화 물질은 풍부히 여러분이 선택만 하신다면 풍부히 공급해서 자 그래서 몸 안에서는 SOD가 나오고 몸 밖에서는 뭐예요? 풍부히 항산화 물질이 들어오고 하니까 유전자가 드디어 이 산화 물질의 공격을 받지를 않아요. 더 이상 공격을 받지를 않으면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